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아랫배 루틴을 준비했는데요. 제 채널에서 1회 영상이 아랫배인 거 아시죠? 그 2탄 역대급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루틴을 준비했고요. 롤백부터 쭉쭉쭉쭉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몸이 너무 타이트하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침 스트레칭이나 저녁 스트레칭 그리고 고관절 이런 장용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효과가 훨씬 클 거예요. 자, 제 경우는 롤백으로 지금 스트레치를 대신 할 거예요. 두 다리는 붙인 상태에서 매트 중앙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척추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앞쪽으로 한번 쏟아지듯이 내려갔다가 엉덩이 위에 척추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척추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한번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척추에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손은 허벅지 뒤쪽을 약간 터치할 거예요. 근데 어깨나 이 팔 힘으로 잡는 게 아니라 등의 연장선에 이 팔꿈치와 이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허벅지를 살짝 감싸는 정도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허벅지 살이 찌그러질 정도로는 잡지 마세요. 자, 키를 세웠으면 숨을 한번 크게 몸통 전체를 부풀려서 채웠다가 내쉬면서 키를 더 위로 세워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키를 크게 세우면서 마셨다가 내쉬면서 등을 뒤로 말지 마시고요. 키가 세워지면서 엉덩이를 굴리고 내가 이 앞쪽에 있는 벽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아래쪽 골반을 굴려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허벅지 안쪽과 이 배꼽이 대조 에너지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골반을 굴리시고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속근육의 힘으로 속관에서 천천히 아티큘레이션이 돼야지 디스크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기 전에 기초 필라테스 편과 1탄에서 제가 아랫배 기초 영상 한 거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쉬면서 골반을 굴리고 허벅지에서 골반을 납작하게 깔아준다는 느낌 가져가 주시고요. 마시면서 척추를 세웁니다. 다시 자, 잘못된 자세는 이거예요. 등부터 후만이 강하게 대사고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은 내밀어두고 엉덩이에서 이 허리까지 천천히 늘려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꼬리뼈를 굴리고 서서히 이 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끄러지면서 같이 조금 더 와도 돼요. 다시 올라와 볼게요. 다시 두 다리 붙이고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굴려서 허리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만 안 가면 돼요. 일직선으로 길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아래쪽을 약간 지팡이 J 모양 형태로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꼬리뼈 말고 올라오고 두 개 더 해볼게요. 그리고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시작부터 발이 뜰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뒤꿈치만 바닥에 두시고 발의 힘은 뺀 상태에서 이 대조 에너지와 꼬리뼈를 굴려서 척추 스트레치, 롤백 동작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다음 동작은 리버스 크런치 동작으로 가볼게요. 바로 누워주실 거고 롤백의 연장선으로 눕는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척추를 하나씩 누워보는 거예요. 누웠죠? 그 다음에 다리를 하나씩 들어주세요. 리버스 크런치는 크런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무릎을 고정한 상태에서 엉덩이가 올라오는 게 리버스 크런치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10개 가보는 거예요. 자, 손 바닥으로 꽉 누르고 팔 뒤면, 후면 어깨, 팔 다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가슴이 이렇게 말리지 않게 가슴을 평평하게 둘 수 있는 만큼 두고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자, 잘못된 동작은 이 동작과 엉덩이를 과하게 말아서 무릎이 가슴에 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딱 시작하는 이 위치 그대로 무릎의 각도, 골반의 각도를 유지해서 골반을 컬해주고 아랫배를 타깃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당겨주고 천천히 내리고 다시 내려주고
올라오면서 엉덩이가 딱 꼬리뼈로 말아지는 리드감을 따라가야 돼요. 꼬리뼈가 내 가슴 쪽으로 멀리 돌아오는 느낌으로. 절대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들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래봤자 여기 로어 업도미널 아랫배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의 스트레치 느낌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과 배꼽을 꽉 말아지는 느낌으로 조금만 들었다가 버티듯이 내려주세요. 내리고 내려놓을 때 퉁 떨어지지 않게 4분 목 어깨에는 긴장을 계속 풀어주세요. 다음에 싱글 레그레이즈예요. 레그레이즈를 한쪽만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상체는 조금만 들어주시고 골반이 그대로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줄게요. 손으로 바닥 누르세요. 왼다리는 계속 천장을 향해서 유지되어 있고 오른쪽 다리를 내가 레그레이즈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갔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고정시키고 왼다리를 보냈다가 아래 복부 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골반이 양쪽 뼈가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 사용해 주시고 목이 힘든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받치셔도 되고요. 너무 상체 근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바닥에 상체를 뉘어놓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이 안 펴져야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아랫배로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무릎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편 상태에서 하고요. 엉덩이가 말릴 정도로 다리가 높이 있을 필요가 없고 90도인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다리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보내고 내쉬면서 가져올 거예요. 다시 멀리 보내고 내쉬면서 멀리 최대한 발끝이 저기 벽에 닿아야 돼요. 내쉬면서 가져오고 보내고 허리가 절대 바닥에서 뜨지 않아야 됩니다. 자, 두 번씩 더 하는 거예요. 배꼽에서 허벅지 안쪽이 멀어지는 데 집중해 주세요. 곧바로 무릎을 접으면서 크리스 크로스 하나 둘 아랫배 힘을 꽉 주세요. 셋 넷 다섯 시선은 반대쪽 팔꿈치를 봐주세요. 이쪽. 아 힘들다. 자 이제 두 다리로 같이 하는 레그레이즈예요. 자 허리가 좀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다리를 엉덩이 밑에, 손을 엉덩이 밑에 대주시고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범위는 허리가 뜨지 않는 정도로 맞춰줘야 되고 조금 더 전에 초급자 이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이 안에서 다리를 내리는 각도만 안전한 범위로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 위치를 이제 머리 뒤로. 언제나 허벅지 안쪽이랑 아랫배를 꽉 조인 상태에서 늘려줘야 돼요.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 자 다음은 리버스 크런치. 아까 했던 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아랫배랑 허벅지 안쪽 그리고 조여지는 힘을 조금 더 느껴서 느낌을 찾아주시는 데 집중해주세요. 아랫배를 꽉 말아줬다가 살살 내려놔주세요. 다시 다리 내리는 각도는 딱 이 정도까지예요. 너무 과하게 내리면 약간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바닥에 딱 안전하게 두고 그 골반이 내려져 있는 위치에서 골반을 말아 올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절대 무릎이 리드하지 않고 골반, 엉덩이를 조금이라도 1cm, 1mm라도 좋아요.
자, 이제 이 아랫배랑 허벅지 안쪽을 조인 상태에서 브릿지 홀드를 10초씩 총 5번 진행해 볼 거예요. 브릿지는 두 다리 골반 너비보다 넓어지지 않게, 우리가 안쪽 허벅지도 쓸 거기 때문에 골반 너비보다 좁게 또는 두 다리 붙여서 진행해 주셔도 돼요. 자, 한 번에 골반을 펴면서 올리고 아랫배를 정말 내가 최대한 납작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그대로 멈춰주세요. 무릎은 계속 무릎이 있는 방향 쪽으로 뻗어나가고 허벅지 안쪽은 약간 조여줘야 돼요. 가슴부터 척추를 하나씩 내렸다가 엉덩이를 다시 한 번에 들고 10초간 꽉, 엉덩이도 조이고 허벅지 안쪽 조이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꽉 밀어내세요. 옆으로 보면 무릎부터 골반까지 딱 납작한 선이 될 수 있게. 다시 엉덩이를 조여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허벅지 안쪽을 살짝 당기듯이 들어주시고 허벅지 안쪽이 계속 천장을 향해서 조여져서 올라간다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가슴과 목 어깨는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다시 배꼽과 엉덩이를 동시에 조여서 들어 올려주시고요. 이대로 멈춘다고 힘을 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아랫배, 허벅지 안쪽, 엉덩이 다 조여주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허벅지 안쪽, 아랫배, 엉덩이 셋 다 같이 조이는 거예요. 다리가 아주 길어져요. 그러면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이랑 아랫배가 약간 리프트되는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서 바로 플랭크를 20초씩 5번 더 갈 거예요. 플랭크 왜 하냐? 지금 하는 플랭크는 허벅지 안쪽이랑 아랫배에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곧바로 갑니다. 플랭크는 제가 이제 수도 없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발볼로 바닥 꽉 누르고 뒤꿈치와 정수리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에 집중을 해주세요. 아랫배, 그러니까 배꼽 아래 부위에 힘을 꽉 주고 있으셔야 돼요. 처진 아이들을 리프팅 시키는 느낌으로요. 자, 5초 있다가 바로 갈 거예요. 아랫배 조이고 바로 갑니다. 등만 너무 이렇게 후만이 되지 않게 가슴 근육을 바닥으로 약간 열어주듯이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20초이기 때문에 숨은 그동안 살짝 참아도 되거든요. 그래도 가벼운 호흡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갑니다. 아랫배, 팔꿈치로 너무 누르지 마시고 내가 허공에 떠있는데 아랫배를 약간 조여서 들고 있는 힘으로 버틴다는 느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 더 갈 거예요. 들어 올릴 때부터 아랫배 힘 꽉 조여서 아랫배에서 누가 배꼽에다가 버튼을 달아주고 그 버튼을 바닥에서 누른다고 생각해주세요. 리프팅. 들어 올려주세요, 내 몸을. 아, 한 세트 더. 자, 마지막 갑니다. 아랫배 조이고 몸 일직선으로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허벅지 안쪽과 배꼽을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대조 에너지로 버텨주세요. 바닥에 손을 대고 골반의 힘을 뺀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려서 아랫배만 버튼을 눌러서 위로 살짝 눌러 올려주세요. 아랫배에 스트레치하는 느낌과 방금 썼던 근육이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하신다면은 오늘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허리 아프지 않고 이만큼 아랫배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을 따라온 것만으로도 진짜 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랫배 1탄 한 1년 했잖아요. 이제 2탄으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